나만의 태양을 만들어주는 바딥슬립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김리아이고요. 안녕하세요. 바딥슬립의 김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좋습니다. 네, 저희 바딥슬립은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그 건강한 수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면 아이템 개발을 하고 있는 수면 전문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면서도 신체에 해롭지 않은 형태로 개인 맞춤 수면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수면의 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게 되었을까요? 이게 생체 시계라는 몸 안에 있는 생체 리듬을 활용한 이제 제품인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 30년 동안 그 교대 근무 활동을 하셨고 이제 사실 췌장 쪽에 몸에 굉장히 이상들이 생기셔서 수술을 여러 번 하셨었어요.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루 이틀 그 수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볍게 여기고 살았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적이 되면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신체 리듬이 정말 다 중요한데 사실 사람마다 일하는 환경도 다르고 잠자는 시간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 리듬이 정말 달라요. 실제로 운동선수도 잠의 질에 따라서 수면의 질에 따라서 운동의 효과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어떻게 자야 될까? 깊게 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저희 오늘 무드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무드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저희는 그 이제 항상 소리 알람으로 보통 많이 일어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빛으로 일어나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요일, 그 다음에 밝아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그 자연의 소리 등 7가지 이제 알람 소리를 맞춰주시고 설정을 하시면 그 시각에 맞춰서 얘는 서서히 주황색, 백색, 청백색으로 이렇게 밝아지면서 각성을 유도해주는 그런 햇빛 알람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하실 때 또 편하게 그 이 제품 터치하셔가지고 이렇게 컨트롤을 하실 수 있는 IoT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는 그렇게 전면부를 쓰지만 그 밤에는 저희가 후면 간접등을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를 설정을 해놓으시면 잠이 드는 이제 숙면 분위기를 조성을 하실 때는 이 간접등으로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 15분 설정을 해놓으시면 주무시고 난 다음에 얘는 알아서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침실에 있으실 때는 핸드폰을 흔들어서 이제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편의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가지고 빛을 바꾸고 그런 다음에 그냥 손으로 터치하셔서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좀 봤는데 빛이 어떻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수면에 깰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몸에는 이런 생체 시계, 그러니까 약 하루를 체크하고 있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사실 몸의 장기들마다 다 있는데요. 그걸 최종적으로 주관해주는 마스터 클락은 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수백만 년 전부터 아침에 해가 뜨면 눈에 있는 그 멜라놉신이라는 감광 단백질이 빛을 이제 아침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면서 뇌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는 거고요. 뇌에서 멜라토닌이나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이렇게 조절하라고 알려주면서 이제 몸이 서서히 부드럽게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소리로 일어나게 되면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몸을 강제로 깨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알람 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매번 한 30분 정도는 꺾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5분 주기로 설정을 해놓으시거나 10분 주기로 해놓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그게 또 몸에 그렇게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네. 일어나게 되면요. 아침 그렇게 찌뿌둥하고 힘들어요. 그 하루가 힘든데 서서히 내가 햇빛을 보고 일어날 때와 아닐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확실히 다르다는 거. 아침 시작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걷고 이렇게 하면 좀 그날 아침부터 상쾌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백색등 같은 거 보시면요. 그 백색등이 서서히 주황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색, 그리고 청백색으로 지나가는데요. 그 청백색으로 지나갈 때 파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파장은 어떤 걸까요? 네, 그 저희가 국내외 이제 많은 연구 자료들을 기반으로 설정을 했는 파장 값이고요. 네. 청백색으로 최종적으로 밝아질 때 470 나노미터 네. 파장으로 밝아지게 되고, 이게 해외에는 그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들 대상으로 연구했던 자료들도 있고요. 네. 또 국내에도 이런 연구 자료들이 많은데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470 나노미터를 설정을 하고 네. 일출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야, 나사에서도 직접 사용하는 그 파장. 우리도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고, 그리고 내 일상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내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이 무드등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바딥슬립은요, 이런 수면등 말고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오일, 그리고 저희 이건 뭐죠? 아, 이거는 필로 미스트 제품이고요. 네. 요즘에 이제 20, 30대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네.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오. 저희가 발레리안이라는 네. 그리고 한국 말로는 길초근이라는 오. 그 허브 와 여섯 가지 허브를 이제 배합을 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네. 이거 역시 네이버나 이제 쿠팡에서 사용이 가능하신구나. 네,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네, 이거 오일도 동일하게 그 좀 전에 말씀해주셨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동일한 성분이고요. 이제 발레리안, 라벤더, 프랑킨센스, 레몬밤, 일랑일랑, 스윗 오렌지 이렇게 여섯 가지가 배합이 되어 있고, 이 제품들이 저희가 뭐 백화점이나 4성급, 5성급 이상의 호텔에 지금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향을 잠깐 맡아보면요. 이 향이 그 오일 특성상 좀 텁텁하고 답답한 오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상쾌하고 시원한데 어딘가 모르게 좀 편안하게 내가 몸이 좀 릴렉스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수면의 질을 생각한 걸 너무 엿보이는데요. 입증받은, 그런 입증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임상실험까지 좀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한수면연구학회 김혜윤 교수님과 저희가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네. 20대 이상 성인들과 함께 이 임상을 진행을 했고, 이 사용 결과 불면증에 대한 그 수면의 질 개선, 그리고 정서적 우울이나 불안 감소 같은 정서적 효과까지 있었다라는 리포트를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햇빛이 주는 그 영향이 사실 확실하게 사람 호르몬에 많이 영향이 끼친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거에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 제품들이 좀 고급 회사에, 좀 이름 있는 회사에 납품이 됐다고 좀 들었어요. 아, 네. 그 이제 한국전자전이라고 KES라는 네. 그 전자전에 저희가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 받으면서 이제 출품이 됐었는데 네. 그때 VIP 선물용으로 이제 많이 저희께 나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뭐 S전자라든지 네. L전자 쪽에 이제 그 VIP로 나갔고, 담당하셨던 주무관님께서 연락 오시기로는 네. 뭐 며느님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게 됐고요. 야, 진짜 선물을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사람이 수면의 질을 많이 생각한다고 느껴지면 저희의 제품을 써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바딥슬립은 어떻게 향후 방향성이 진행될지 너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빛이나 네. 향, 그리고 네. 이제 여기 나중에 탑재될 소리 네. 이런 수면 환경의 중요한 요소들을 계속 솔루션으로 저희가 만들 거고요. 네. 나중에는 개인 맞춤화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만의 수면을 만들어가는 바딥슬립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